내가 저 화보를 찍었을 때는 머리 좀 길었거든. 카이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둥글면 다이애거널로 나눴을 때 둥근 게 변화가 많이 생길까? 평평한 게 변화가 많이 생길까? 둥근 게 변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이애거널로 적용했을 때 남자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길어진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남자는 두상이 생각보다 좀 평평해서 생각보다 많이 두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측해요. 이렇게 가지는 부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저 플라이터 리치본 쪽으로 갔다가 뒤에 두상 킵해주고 싶은 정도까지 스퀘어로 이렇게 나눠서 이런 섹션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섹션 사용하면 되고, 플라이터 리치본까지 자 내려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커트 진행할 건데, 전 섹션 디렉션으로 일단 길이를 볼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부터 시작 포인트 순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객의 앞쪽에서 시작합니다. 자, 버티컬로 잡아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 잡을 건데, 첫 번째 가이드라인 잡을 때는 앞으로 오버 디렉션에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앞으로 오버 디렉션에서 당겨서, 자, 원래 내가 자르려고 하는 원하는 길이 정도로, 자, 이렇게 디렉션에서 찾아주세요. 그랜너를 길이. 저 이 정도가 적합하다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사람 두상이랑 또 마네킹 두상이랑 두상 크기가 좀 나기 때문에 너무 짧아지는 거는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자, 버티컬 다이애거널 오버 디렉션을 한 섹션 자르고, 두 번째 섹션은 자, 마찬가지로 오버 디렉션 해서 자, 앞으로 당겨서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잡았을 때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것도 여자 두상일수록 변화가 더 많이 생겨요. 남자는 요렇게까지는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라운드 되고 있네? 뒤가 길어지겠네? 여기에서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커트 진행했을 때 다음 섹션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자는 약간 버티컬 다이애거널처럼 이렇게 사선 섹션 쓰잖아요. 사선 섹션 쓰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냥 버티컬로 자르면 돼요. 순수 버티컬로. 버티컬 다이애거널 적용하는 것보다는 버티컬로 적용해서 커트하는 게 좀 더 적합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지금 전 섹션 디렉션 정도 이제 잡은 상태에서 커트 진행하면 되죠. 자, 그럼 잘랐을 때 지금 인핑거로 잘랐을 때 이게 그라듀에이션 각도는 어느 정도 각도냐면,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자, 놓고 봤어요. 자, 밑에가 지금 길어요? 위에가 길어요? 밑에가 더 길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볼륨감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그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무거워져요, 안 무거워져요? 무겁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플랫 레이어보다는 밑에 좀 더 길어지게, 위에가 더 짧아지게 각도를 잡아야 위에 머리가 떨어졌을 때 이 부분에 무게감이 쌓이지 않아서 너무 과하지 않는 볼륨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디 포지션 좀 따라가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커트 계속 작업하실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는 전 섹션 디렉션 활용해서 자, 전체적으로 원하는 쉐입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해서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랜나루는 리파인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잘랐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상은 머리가 떨어졌을 때 쇼트 롱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짧은 데서 긴 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좀 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진행할 때는 마찬가지로 계속 버티컬 섹션 잡아서 전 섹션 디렉션 활용해서 잡고 잘라주면 되는데, 자, 자르다 보면 기장이 급격하게 길어지는 포인트가 나와요. 어디게요?
지금 자르는데 여기 두상이 여기부터 어떻게 돼요? 꺾이죠. 그이 포인트는 저희가 좀 집중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봤을 때 이렇게 자르면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내가 전 섹션 디렉션 정확하게 썼으면 사이드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는 오버 디렉션에서 라운드가 맞는데 여기는 스퀘어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스퀘어로. 그럼 여기에서 스퀘어로 떨어져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감겼을 때 반대쪽은 이렇게 두상이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는 말려 들어가지만 여기는 길이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 있는 볼륨감이 쌓이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는 여기 뒤로 이렇게 무거워진 이 구간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발생되는 스퀘어 쉐입 때문에 생기는 거지. 테크닉을 그렇게 써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테크닉 자체는 지금 네이프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는 이 테크닉 라인은 그라듀에이션이에요, 레이어예요. 이건 레이어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 섹션 디렉션 써서 자, 가이드 보고 커트 진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전에 쇼컷 자른 게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자르면 딱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커트 진행할 때 여기서는 이제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꺾이는 포인트부터는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이 꺾이는 포인트부터는 그냥 백에 있는 모든 머리를 다원 포인트로 밀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커트해 주시면 자를 게더 이상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이미지 상에서 나오는 커트 쉐입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백에서도 스퀘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가이드를 만들어서 왔잖아. 그럼 여기 뒤쪽에서는 이제 스퀘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 지금 짧아져 있는 게 스퀘어의 가이드야. 왜? 여기서 원포인트 오버디렉션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잘랐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그대로 왔을 때 얘의 길이가 얘의 스퀘어의 길이랑 동일한 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끝에 길이를 보고 여기서 스퀘어로 먼저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스퀘어로. 가이드 라인 잡아준 상태에서 자, 여기 네이프 가운데 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길이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전 섹션 디렉션으로 어떻게? 마찬가지로 오바를 당겨 갖고 와서 위에 가이드를 보고 잘라주면 돼요. 하나 잡고 둘 이렇게 잘라주면 자, 여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퀘어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두 개의 스퀘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끝, 사이드. 나머지 이제 귀를 파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리파인 되는 이런 사이드 부분에 리파인 되는 부분은 커트 다 끝난 다음에 스타일링이 끝나고 마무리 작업 때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남자 커트에 있어서 이게 사슨 공식 중에 늘 많이 얘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커트는 단계별로 시술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베이스 커트. 베이스 커트를 진행할 때는 리파인이나 크로체크나 질감 처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커트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오버 디렉션. 자, 오버 디렉션. 자르고 다 잘랐으면 여기 전 섹션 디렉션으로 가이드라인 맞춰서 커트 해주면 스퀘어 나온 거 체크. 스퀘어 나왔죠? 사이드에서도 스퀘어 나온 거 체크해서 스퀘어 나왔으면 끝났어요. 그럼 긴쪽 먼저 잘랐을 때 이거 지금 보면은 앞으로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잘라야 될까? 어디부터 먼저 잘라야 돼, 언니들? 뒤에부터. 자, 먼저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일단 스퀘어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럼 스퀘어 먼저 잘라야 되니까
자, 호리존탈로 잡고,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가이드 길이 체크해서 스퀘어로 커트 잡고, 자, 가이드라인 쪽 엘리베이션 양 맞춰서 커트, 자, 잡고 들어 올려서 가이드라인 엘리베이션 맞춰서 커트. 그럼 뒤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스퀘어로 자른다면 실제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떨어질까? 실제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떨어질까요? 실제로 만약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스퀘어로 잘랐으면 떨어질 때는 약한 트라이앵글, 두상 뒤쪽에서는 약한 트라이앵글로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잡고 잘라주면 됩니다. 자, 잘라줄게요. 자, 잘라서 스퀘어 먼저 잘라주고, 자, 위에 잡아서 스퀘어. 근데 이도는 이거를 BA로 자른다 그러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자, 떨어졌을 때 여기를 트라이앵글로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백사이드 요 정도의 느낌 봤을 때 여기가 길이가 길고 여기가 만약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머리를 만약 이렇게 넘겼을 때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면 이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겠지. 근데 떨어졌을 때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면 내가 스타일링하면서 이렇게 두상에 말았을 때 더 안정적으로 볼륨이 생기면서 떨어지겠지. 그래서 스퀘어로 자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연결할 때는 내가 잡았던 쉐입 정도 봐서 자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이 백사이드에서 잘랐던 머리 가이드라인 삼아서 너무 다운하지 말고, 이게 텍스처가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너무 다운하지 말고 약간 스퀘어보다 살짝 트라이앵글 정도 되는 느낌으로 자 잡아서 여기서는 잘라주면 돼요. 자, 이때는 원래는 그라듀에이션 테크닉 쓰는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자, 잡고 여기서 커트. 여기서 일자로만 잘라도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 트라이앵글로 떨어져요. 그래서 엘리베이션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는 차이를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엘리베이션을 안 주고 잘랐어, 그러면 일자로 잘랐을 때는 어떻게 떨어질까요? 그냥 다운 베이스로 다운해서 잘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예 다운해서 처음부터 일자로 잘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당연히 일자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엘리베이션을 줬을 때 일자는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트라이앵글 된다. 근데 떨어졌을 때 일자로 자르면 엘리베이션 줬을 때는 어떻게 된다? 라운드 된다. 기억해요. 그것만 기억해도 쉬워요, 머리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넘어갈 거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자, 이쪽 머리 마찬가지로, 자, 잡아서, 자, 가이드 기준은 요거거든요. 요 가이드 맞춰서 최대한 일자 느낌. 이거 한 번에 그냥 잡아 자를게요. 어차피 양이 별로 안 돼서. 자꾸 쭉쭉쭉 가는데 잘 봐봐. 잘 봐봐. 자,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명할 때 이쪽이 짧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짧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들면 짧아져 있을까요? 길어져 있을까요? 길어져 있을까요?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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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로 이렇게 잘랐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길어지고 여기는 짧아지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들어서 내가 이 끝에 이 머리를 이 머리랑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실수해. 남자 머리 자르는 디자이너. 들어서 어? 뭐야? 응? 뭐야? 어떻게? 이러면서 연결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위에가
다 죽어요. 됐어요? 이렇게 뒤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셋이서 1번, 2번, 3번 중에 스퀘어 제일 많이 된 사람. 1번 스퀘어 제일 많죠. 그리고 2번, 3번 순으로 이렇게 스퀘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스퀘어 구간이 지금 보면 요만큼 생긴 거죠. 요만큼 스퀘어 보면은 요만큼 들어간 거죠. 여기 스퀘어 들어간 거 보면 요만큼 들어간 거죠. 그럼 스퀘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많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거고, 이 제 거랑 이제 주희 씨 거는 봤을 때 요 구역만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두상 보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퀘어를 넣는다고 납작해지는 게 아니라 스퀘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와이드하게 스퀘어를 잡으면 두상이, 그러니까 예쁘고 동글동글한 두상이 좀 예쁘고 남성스럽고 멋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퀘어 넣으면 되는 거고, 저처럼 럼 자른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두상이 좀 납작하신 분들이 자르면 좋은 정도의 스퀘어 양인 거고, 주희 씨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양 잡았을 때 좀 여기 두상 뒤에를 좀 살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잡는 스퀘어거든요. 이거는 두상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게감 정도 봐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제가 좀 별도로 좀 작업을 한다면, 저는 이 중간에 무게감이 또 너무 많이 쌓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테이퍼링을 주기도 해요. 왜냐면 아예 모량 자체를 줄여서 넘어가는 느낌도 그냥 좀 주고 싶어서 테이퍼링으로 자 잡아서 뒤쪽으로 밀면서 뒤로 넘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밀리는 쪽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때 길이가 잘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들어오고, 덮었을 때 턱 지지 않는 느낌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턱 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연결 안 되는 부분도, 이게 스퀘어로 작업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코너가 살짝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스퀘어니까 이런 코너 부분도 연결해주면서 적절하게. 내가 저 화보를 찍었을 때는 머리 좀 길었거든. 최근에 찍었어요. 저때 언제였지? 그 도깨비 때인가? 도깨비 때인가? 내가 저 화보를 찍었을 때가 도깨비 때였던 것 같아. 그만해. 조용히 해. 그 저는 여기에서 이제 내 마무리 팁으로는 저 여기를 안 살려요. 이렇게. 이게 여기 살리면 너무 아줌마 같더라고, 나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두상, 요새는 좀 플랫하고 평평한 게 유행이잖아. 그랬을 때 저는 저 화보 찍었을 때 그래서 좀 약간 동글동글해서 좀 그랬었어요. 그래요, 고생했어. 빨리 해요, 이제 마무리. 네, 고맙습니다. 네, 카이종 많이 사랑해주세요.